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화평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주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빛과 궁창과 육지와 바다 같은 그런 환경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드신 후에 바로 식물들과 또 어떤 동물들과 새들과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모든 그 만물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돌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연과 그 모든 동식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은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 세상은 그 탐욕 가득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듯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죄로 인해 지은 일을 거짓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꼬이고 더 꼬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꼬인 매듭을 풀 수 없을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꼬였던 그 매듭을 풀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좀 특이하게 죄, 거짓과 또 진리가 아주 뒤엉켜 그냥 꼬이게 된 그 상황이 그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우리는 한 가지 그 상황을 이제 이 정도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요 타이밍에는 하나님께서 이 꼬였던 이 매듭을 풀기 위한 누군가를 또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죠? 예? 어려운가요? 우리 지금 오해해서 나누죠. 사무엘이죠. 예. 안 들려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예,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서 1장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그런 한나의 찬양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일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준비된 그 과정들,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끝났음을 알려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로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소원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소원대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의 하나님은이라는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고백이 끝나자마자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첫 번째 그러면 조금 사무엘. 왜냐면 우리 사무엘 사무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누구요? 사무엘.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들에게서 우리는 공통점과 또 다른 점,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모두가 같은 지파 족속이었어요. 어떤 지파요? 레위 지파.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과 두 아들들은 누구의 보호 아래 가운데 자라나요? 바로 엘리라는 그런 사람. 바로 그 환경적인 공통점이 바로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가진 그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왔을 때 한 만 3살, 4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지만 그때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바로 장성한 그런 어른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사무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어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때요? 어리죠. 연약하죠. 뭐 가진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이들은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고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서 그 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뭐요? 캐칠이 나빠.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 그들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별볼 없는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엘리 두 아들은 어때요?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고 좋아하는 그런 환경, 어떤 좋은 조건 같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로 11절과 12절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죄로 타락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그 해답을 함께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것은요, 어떤 그 사회의 그 질서, 세워진 그 질서를 그냥 파괴하는 그 악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수록 삶의 그 질서를 세우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제약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적인 그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덧붙여지는 그 설명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사무엘은 누구의 자식이다, 뭐 사무엘은 직분이 어떻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고백한 것이 있었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제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죠.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만우의 하나님, 여호와 이시 하나님.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고백했죠. 바로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요, 13절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아들들의 그 설명을 하기 전에 13절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딱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했냐?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에 있어요, 자신의 그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요,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다섯 가지 그 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제, 이 다섯 개의 오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 예물을 보면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이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돌아가는 그 분깃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모든 것이. 예를 들면요, 번제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번제. 번제는 그 제를 들려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가죽. 동물을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합니다. 그 가죽이 제사장에게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그 고기를 다 제사장들이 갖게 되었어요. 다음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요제를 드린 그 가슴과 거지를 드린 우편의 그 뒷다리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것은 어때요? 그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곡식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는 먹죠. 이처럼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 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아주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세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받으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율법의 뭐 제사에 대한 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요, 그냥 고기를 삶는 뭐 작은 소시나 큰 그릇이나 그냥 막 찌른 새거리를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어때요? 오, 맛있는 부위야. 그럼 이건 내 거. 오, 이건 발달하기는 싫어. 그리고 오, 이거는 와, 이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그 양만큼을 마음껏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기름을 태우기 그 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쵸? 여기 선생님이라서 참, 우리 저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교사 선생님 출신을 잘 알고 계시네.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모님께서 용호야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여기 천원 있다 그래요. 그럼 항상 교회를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지나가는 곳이 아주 훌륭한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가기 전에 500원은 나를 위해서 먼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500원은 아깝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엘리트 아들과 같은 그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많이 좀 회개했습니다.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오락실을 즐겼던 뭐 많은 우리 어린 지남인들은 그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위기는 저만 그런 거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특히 16절에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말하는 뭐 비계떡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주 그 희생제물의 그 기름을 얘기하는데 아주 최상급의 그 고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최상급 고기, 가장 맛있는 그 고기는 뭐라고 하나요? 저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길 그 마블링, 그런 기름이 지방이 콕콕 잘 자르게 쫙 퍼진 고기가 제일 맛있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고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혜택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 고기를 사는 어떤 사원이 야 먼저 그 기름을 태우니 이거 마음껏 가지고 싶은데 마음껏 가져가 라고 했더니 이 말에 발끈하여서 어때요? 야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폭력적인 그 모습까지도 나타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요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좋아했고요 고기를 구워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들은요 먼저 자신들이 구워 먹기 위해 그 날고기를 강제로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보다 나의 무지, 나의 배 그것을 더욱더 추구했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그 제사에서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21절 후반부를 보면 회당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가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헌신했던 그 나실인 여성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분들에 대한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청동 거울들을 그들이 혼합해서 하나님에 드리는 그 청동 그런 물 구멍을 그 만들 때 그 사용했다라는 그 내용 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 전통과 상황에 비해서 비춰보면 아마 이 여인들은 그 회막을 청소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 또한 그 제사장들의 그 심부름, 잡다한 그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이 엘리조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바로 그 여인들과 이 엘리조아들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아직 좀 이게 감각이 뭐 그게 뭐 어째서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신목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른 여성과 동침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느낌 오시죠? 근데 당시 그랬던 그 제사장이요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과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을 거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 말씀 배웠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 여인과 동침을 했을까? 근데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지멋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제사들도 마치 그 이방, 가난 족속들이 이방인을 섬길 때 하는 그런 제사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지는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서 있는 성찬, 여사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성스러운 참녀들과 같이 동침하는 그런 의식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애대 두 아들도요,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이방신들에게 드린 제사와 같게 엮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바로 이런 성전 참기와의 그 관계 의식을 바로 자신들의 그 제사에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같이 그 여인과 동침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행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즐기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달리요, 사람들의 그 눈에는 별 볼일 없어 보였던 그 사무엘에 대해 본문 11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보아에서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무엘이 세마포로 된 그런 옷, 제사장들이면 입을 수 있는 그 애봇이라는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그는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함께 엘리 제사장을 따르면서 뭐 조언도 듣고 또 엘리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제사장이 그 제사 준비하는 모습도 보고 제사 드리는 옆에서도 계속 보면서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1절과 18절에서 그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말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뭐 제사장으로서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고 뭐 실습도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무엘 그 마음도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다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점점 거룩해진 진짜 제사장 다운 그 내면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야 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향기로 그 제사의 그 제물들을 그는 흡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그 성소를 아주 더럽함으로 더럽혔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날이 하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은요, 인간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부하거나 가난하고 유격이고 업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전반부까지 그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그 자신의 그 두 아들이 그동안 해왔던 짓,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그런 그 제사를 더럽혔던 일들, 또 회막문 앞에서 또 수종들 여인과의 그 생긴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앞에는 이 모든 백성에 있어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으나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근데 23절에 나오는 이 듣노라라는 그 동사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이 엘리가요 자신의 그 자식들이 그동안 뭐 제사나 그 여인들과 그 관계 가운데 죄를 졌던 것을 그냥 어느 날에 갑자기 누군가가 고발해서 갑자기 알아서 어,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계속 들어왔어요. 아들들이 제사 가운데 죄를 지었던 거, 그 여인들이 관계 가운데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엘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어때요? 이 아들들의 앞에 있는 실로의 사람 그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심각해졌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엘리가 그 아들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들아 그러지마, 뉘앙스가 있다, 아들아 그러지마 라고 말을 할 뿐 그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게 돼. 근데 엘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와 있는 이 엘리를 표현한 엘리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1장 9절에서는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제사 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1장 14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냥 통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해요? 숙주 좀 하지 마,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막 혼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는 엘리가 아예우 늙었더니라는 그런 표현들 딱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그 나오는 것, 뭐 엘리가 늙었다오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나이가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표현된 그 엘리의 모습에 대한 그 묘사와 오늘 2장 22절에 나오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라는 그 표현을 함께 동일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무능력해서 자신이 맡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오, 스윗한 아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2절에, 24절에 나오는 내 아들들아, 그려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라라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에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야,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어, 속상해 하지 마! 그런 마음처럼 어때요? 사랑이 가득한 애들한 마음. 하지만 아들이 죄를 지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하면 안 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죄를 금하게 하는 그 급박한 그 마음도 이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마! 절대 이제는 너 그 죄를 지어서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죠?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교자죠. 성경에서 이들을 가르쳐서 패역한 아들이다. 라고 얘기. 근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였던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더럽히고 간음을 저질렀던 이 아들에 대한 그 행위를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의거에서 당장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얘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요. 이렇게 좀 불효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재판을 해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됐다라고 하면 그 벌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아들에게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패역한 그 아들에 대한 엘리의 그 모습은 어땠어요? 아들아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때요? 그런 권면과 경고로만 끝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엘리는 사실 자식들을 하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아들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뭐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뭐 책망이나 그런 주위 사람들로부터 뭐 책망이나 그런 걸 듣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아무 책망이 없다라면 어떻게 보면요 이 엘리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책망해요. 뭐가 누군가가 경유를 해요. 조언을 해요.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것.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할 때요. 그것을 은혜로 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영생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무엘의 그 부모인 그 엘가나와 한나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변함없이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실로로 올라왔어요. 그런 모습을 항상 이 사무엘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항상 이 어린 사무엘을 만나면서 야 어떻게 지냈어? 어려운 건 없어? 필요한 건 없어? 엄마가 옷을 만들어서 옷 입어. 너도 키가 많이 작구나. 더 큰 옷을 입었어.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너 졸거나 따뜻하거나 딴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 아들이 자라나는 것에서 아낌없는 그 격려, 훈계, 조언, 그 사랑을 끊임없이 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요, 신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 부모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을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요, 보이스카우트를 제가 한 몇 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비! 하고 세 개,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이 보이스카우트를 하면서 남자애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로프 매는 거, 로프 매트 하는 거. 이 교본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모양.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뭐 캠핑 갈 때는 항상 긴 로프가 있으면 그거 똑같이 메고 걸고 다녀요. 필요해? 그러면서 탁 풀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 여러 가지 그 모양, 로프를 매는 모양과 방법이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로프 하나만 땡기면, 그 로프가 쉽게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실수로 다른 부분을 당기거나, 또 풀게 되면요, 아주 걷잡을 수 없게 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엉킨 그 로프를 풀다 지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을 들어서 그 로프의 한쪽을 잘라버리게 되죠. 사무엘과 엘리 그 두 아들들은요, 이런 진리와 거짓이 그냥 뒤엮여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런 거짓을 분리할 수 없으니까 뭔가 진리인가 뭔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진짜 진리가 뭔가, 거짓이 뭔가가 도대체 우리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인 그 두 아들들이 스스로 그 죄의 그 거짓과 함께 엉켜있는 그 진리를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자신의 탐욕에 찌든 그런 죄와 거짓으로 더욱더 그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화가 나게 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을 끊어버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엉켜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 있던 그 사무엘에게는 그 스스로가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러하여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가 죄와 거짓으로 엉켜진 그 삶에서 이제는 그 거짓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바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바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진리와 거짓의 그 엉켜진 그 매듭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엉켜진 매듭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섞여져 있는 그 거짓된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섞여져 있는 그 죄악된 것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이제는 그거부터 좀 떨쳐 버리고, 여러분의 그 진리의 끝으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그냥 하루 꽉꽉 묶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질서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